거기 서시오 국진왕자. 소련이. 아 이 목소리는. 나잡아봐라. 간호동 명가소리. 나잡아봐요. 거기 서시오. 거기 서시오 국진왕자. 거기 서시오 국진왕자. 소련이 나잡아봐. 어쭈 서시오 국진왕자. 어쭈 국주. 아니 잠깐만. 어머 어머 잠깐만. 저 커플은 설명근이가 그 심추로 커플이 돼가지고 버라이어티를 종횡무진하려고 그냥 이국주와 억지 러브라인을 만들고 있다는 그 커플이라지? 어머머. 이국주가 절대 이 코너 죽어도 안 나온다고 했는데 설명근이가 대기실에서부터 여기까지 빵 조각을 하나하나 먹으니까 이국주를 데리고 왔다지. 어머머. 잠깐만 잠깐만. 이국주가 맞는 한복이 없어가지고 저번 주에 한복을 제작했는데 그 사이에 살이 쪄가지고 오늘 이 양복을 입고 나왔다지. 저 양복도 문세윤 양복이라지. 그만 안 해? 어머머. 어머 들었어. 살아나. 뭐하는 코너냐 이게 지금? 아니 그럼 정장도 해놓을 거 말이야. 안에 셔츠를 해놔야지. 야 건달도 아니고 티셔츠에다가 김민기 분무거리는 왜 하는 거야? 그럼 진짜 금을 주던가. 야 여기 야 진짜 엄청 큰 시멘트 같아 지금. 잠깐만 잠깐만 여기 앉아 있어봐. 여기 앉아 있어봐. 뭔데? 뭔데? 아니 우선 씨는 시멘트가 웬 말이야? 야 대. 야 대본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열받으니까 그만하고 진짜. 야 너 다음 주부터 나 늦지 마. 나 오늘 마지막이니까 알았지? 아니. 너는 그냥 후배야. 뭔 소리야. 아 그럼 내가 지금부터 선배라고 안 부르면 돼요? 오, 아, 오 뭐야? 뭐야 둘이 진짜로. 선배라고 부르지 말고 그냥 말 편하게 하면 돼 국제. 아 진짜. 잠깐만. 그럼 너 내 소원 들어줄 수 있어? 말해봐. 어머 야 왜. 강남에 45평짜리 아파트 해줄 수 있어? 남자가 할 수 있지 당연하지. 난 못해. 난 못해. 남자의 능력. 난 못해. 슈퍼카. 슈퍼카? 콜. 오! 난 못해. 능력이 대박이다 야 이거는. 나 800에. 왜 그러세요 선배님? 뭐 하시는 거예요?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죠 지금. 어, 진짜다. 아, 저희 우한바로 한번 찍으세요. 야 사람 없어 우한바야 이게 내 방송에? 나를 우한바라고 하는 게 지금 이게 방송이 돼? 아니 한번 찍으시라고 800에 800에는. 야 이게 어떻게 방송이냐 기분이 이렇게 나쁜데? 방송 100개도 안 된다고 이거는. 아, 어, 너네 다 쇼인더 커플이야. 어, 너네 다 라이어 라이어. 어머머. 진짜 너네 다 가짜야. 너 가짜. 가짜 가짜 넌 그냥 존재 자체가 가짠타. 뭐라 가짠타 못 가짠타. 잠깐만 재준아 우리는 진짜 찐 운명이잖아. 오늘 밤 너와 나 같이 할 운명? 왜 이러세요 선배는 진짜. 왜 이러냐고요 진짜. 밤마다 좀 그만 좀 다가와요 제발. 진짜다. 선배로서 그만 좀 찍어 누르라고요. 진짜야. 나 신인데 연기 알려준다고 하고 왜 뽀뽀를 시키시는 거예요? 진짜요? 코너도 연인 코너도 아니고 법정 코너에서 왜 뽀뽀를 시키냐고. 내 동기들은 개그 코너 짜고 있는데 코너 있는 모텔로 왜 나를 부르시냐고요? 진짜야. 아니 잠깐만. 진짜야. 그래서 왔어? 왔냐고? 어? 안 왔잖아. 이게 무슨? 어? 얘 불러가지고 나 거기서 술 마셨잖아. 내가 치킨 샀잖아. 내가 이 차로 곱창까지 쐈잖아. 내가 노가리 쐈잖아. 네가 다 쳐먹었잖아. 어리야. 뭐 하는 거야? 애드립을 왜 이렇게 쳐? 저 대사 아까 쳐야 되는데 막 친들끼리 애드립을 왜 이렇게 많이 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사람 불러놓고. 야 이럴 거면 너네들끼리 어우 나 가니까. 야 시멘트 주당당. 가지마 가지마. 아유 간 뭐야 뭐 와 온다. 야 빵 선배님. 야 이거 왔다. 온다. 야 이런 내가 멀리 못 가지. 온다. 야 양념 안 된 건 안 먹어. 양념 마늘 바게트만 먹어요. 마늘. 뭐래 야 이게 지금 너네 나 못 시킨 거냐? 나 16년차 개그맨인데 대본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알아? 빵 버릴 테니 주워드시오? 야 이게 대본에 쓸 일이야? 내가 16년차 여기서 선배인데 빵을
부으면서 내가 먹으면서 나와서 지금 이거 말이 돼? 이렇게 삼켰잖아. 야, 맛있잖아. 야, 그럼 개그맨인데 살리지 안 살리냐? 잠깐만, 너무 맛있게 먹네. 룰도 다 붙였어. 맛있는 마늘빵으로 했네. 지금 봐봐. 그러니까 이렇게 선배님하고 저하고 쿵짝이 잘 맞아요. 아, 그러니까 커플 해가지고 우리가 1호가 될 수 없어 나가고 동상이몽 나가고 얘는 한번 싹 한번 나가요 다 같이. 야만인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너같이 약간 이렇게 말하면 다 해주는 게 순딩순딩한 이런 남자보다는 야수 같은 남자를 좋아해. 미안하다. 와, 저 완전 야수예요. 완전 겁주러 지금. 예? 몰라서 그렇지. 완전 야. 어머, 여기 데려. 데자뷰. 데자뷰야. 왜 이러는 거야? 황재준이도 결혼 전에는 야수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냥 안방에서 우와 수다. 아주 실화 손인 줄 알았는데 내가 만지면 어 싫어 네 손이 살쾡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눈밑만 사자인 줄 알았는데 그냥 마트 가가지고 은영아 삼겹살 사자 은영아 양파리 사자 은영아 마가렛 사자 은영아 짬뽕 사자 그리고 곰인 줄 알았는데 그래 곰은 맞았어 모든 음식마다 꿀을 찍어 먹어 국주야 너 국주야 너 진짜 혹시나 행여나 얘랑 잘 돼가지고 막 결혼하잖아? 그러면 얘가 네 돈 다 쓰고 너는 쫄쫄 굶주? 야 이게 뭐야 어머니 야 너 다시는 나 무대 부르지 말아라 아니 아니 잠깐만 나 가면 또 이게 방 빵 또 찢어가지고 또 이렇게 할 거지? 아니 아니 내놔 잠깐만 어? 뭐야? 예스! 예스!